영화 명량의 인기가 무섭습니다. 최단기간 500만 관객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기에 힘입어서 한산도 대첩과 노량해전까지 3부작으로 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주말에 겨우 표를 사서 봤는데 투 썸즈 업 정말 이겁니다. 김정재 기자입니다. 파죽지세 인기를 달리고 있는 명량은 오늘 개봉 6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10일차에 500만 관객 수를 기록했던 설국열차 관상 등을 앞질러 역대 최단기간이라는 흥행 광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량은 1일 최다 관객 수 기록도 두 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125만 명의 관객이 찾아 전날 세운 126만 명의 기록을 깬 것. 이순신의 빙의했다는 평가를 받은 배우 최민식의 연기와 역사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이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많은 관객들이 아무래도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영웅, 그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웅을 찾는 거겠죠. 기세를 몰아 후속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량의 제작사 측은 한산도 대첩과 노량해전을 담은 이순신 3부작 제작을 위해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전을 본격적으로 다뤄본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 해전 속에서 어떤 이야기, 드라마를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다. 명량에 이어 또 다른 대첩을 만날 수 있을지 관객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정재입니다. 출정하라.